안녕하세요. 김정래 세무사의 5분 강의 창업자를 위한 원포인트 세무회계 그 아홉 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사례와 함께 시작해 볼게요. 자, 아홉 번째 사례. 3년째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 실적도 좋고, 와우, 잘 되시네요. 예, 축하합니다. 세금 부담도 좀 줄여보고자 법인명이 스포츠카, 네, 좋은 차야. 스포츠카를 사려고 했는데 독일 명차인가 봐요. 좋은 차네요. 네. 금액이 꽤 큰데 법인 명의로 구입하다 보니 비용 처리가 가능하겠죠? 주변에서 물어보니까 회사 차를 사는 게 세금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회사가 잘 되니까 우리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죠. 아, 세금 내느니 차나 좋은 차 한번 타보자 라고 생각 많이 하셨는데 경북 포항에서 미아의 슈마우씨가 예, 문의를 주셨네요. 예, 좋은 차 사고 싶으시겠어요? 예, 욕심이 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시면서도 아 이게 사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 뭐 비용 처리 된다니까 경비 처리 된다니까 한번 사보자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포인트, 업무용 승용차 구입 시 비용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몇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사서 타시면 사고 관련됐다는 것만 입증이 되시면 경비 처리가 됐어요. 그뭐 일반적으로 차량과 관련된 비용 처리가 뭐가 있죠? 첫 번째로 차량을 사시면 차량이 법인 자산으로 등록이 되고 등록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산은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가 되죠. 그래서 뭐 내용 요소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되고 두 번째는 뭐 주유비 또는 차량 수리비 또는 뭐 통행료 뭐 이런 차량과 관련된 각종 비용들이 다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경비라고 한다면 경비 처리가 되는데 이게 전체가 다 경비 처리가 됐어요. 예전에 사업 관련성만 인정이 되면. 근데 이게 작년, 그러니까 몇년 전부터 제한을 두기 시작했죠. 왜? 이거 너무 많이 이런 편법적인 형태로 막 가족들도 막 법인 차를 타고 다니고 경비를 처리를 한다라는 게 이제 공공연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규정을 세법상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그 규제가 되는 차량은 우리가 그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배기량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세단이 있으시죠. 아까 말한 스포츠카 이런 것들. 제재 대상입니다. 그러나 배기량 1000cc 초과하니까 1000cc 이하, 우리 예를 들어서 경차 뭐 있죠. 만약에 경차. 경차들을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구입해서 법인 명의로 타시는 경우에는 이 제재 대상이 아니고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 9인승 이상 승합차, 우리 뭐, 있죠. 뭐 봉고차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그런 차량이나 또는 트럭 같은 거 사시는 경우에는 이 제재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경비가 만약에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그런 차량이 뭐, 경차나 승합차에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전액 다 경비 처리가 된다는 점 알아두시고, 두 번째, 관련 비용은 우리가 이제 제재 대상이 되는 관련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감가상각비, 임차료는 리스료가 되겠죠. 차량 리스료 또는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가 다 포함해서 제재가 되는 거예요. 다 총액이. 그래서 이 총액이 그 어떤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점이고, 그두 번째는 개인기업은 요건이 없지만 법인기업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업무전용 보험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지 경비로 인정이 돼요. 업무전용이라는 거는 임직원 명의로 임직원만 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가입하셔야지 그 해당 차량에 대해서 경비로 인정이 된다. 요건 반드시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지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법인기업인데 그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을 안 하시면 전액이 다 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제재를 가느냐? 우리가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1,000만 원까지는 어떤 제재 없이 경비 처리가 가능해요. 사업과 관련성만 인정이 되면. 하지만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에 대해서 요 비용들을 다 합쳐서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에 대해서 경비로 인정이 받으시려면 반드시 운행 기록부 내가 이 차량을 몇 킬로 탔는데 이 중에서 몇 킬로는 사업과 관련돼서 타고 몇 킬로는 뭐 출퇴근용으로 타고 요 킬로수를 기록한 운행 기록부를 작성해서 세금 신고할 때 제출을 하셔야지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1일 그 서식 있죠. 1일로 내가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얼마나 썼는지 봐서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쓴 비율만큼만 1,000만 원 중에 뭐 50%, 40%, 70%만큼만 경비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그런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유의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1,000만 원이 넘을 것 같다라고 하면 반드시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셔야 된다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무용 승용차를 경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들이 필요하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